안녕하세요, 슈퍼준입니다. 유 슈퍼준이. 첫 번째 유닛인 슈퍼주니어 KRY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회 콘서트를 가게 됐습니다. 너무나 행복하고요.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노래, 그리고 슈퍼주니어와는 좀 굉장히 다른 그런 콘서트예요. 예.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콘서트 마련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발라드가 위주라는 거예요. 예. 이번에 저희 새 멤버가 각종 OST도 그렇고, 그리고 슈퍼주니어 앨범에서도 수록곡들, 발라드 곡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불렀던 발라드 곡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예, 굉장히 기쁩니다. 포커스가 좀 두세 배로 집중이 더 잘 된다는 점에서 조금 좋고요. 그래도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렇게 멤버들 한 곡을 여러 멤버가 부를 때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적게 있는데 이렇게 적은 멤버 수로 부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더 부담감을 안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좋은 조언도 많이 해줬었는데 막상 콘서트를 보고 나서 더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슈퍼주니어와는 슈퍼주니어 콘서트랑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매력이 있었다. 굉장히 부럽다. 자기들도 같이 발라드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준비할 때도 저희가 어떤 뭐 개인기를 짤 때도 멤버들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줬었고요. 의견도 해줬었고, 그래서 멤버들과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개인기도 준비하고 무대도 준비했거든요. 예, 멤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이 끝났던 시크릿 가든의 굉장한 팬으로서 그 또 많은 팬분들도 일반인분들도 그 드라마를 너무나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고 다시 한번 그 콘서트에서 그 재미와 감동을 좀 주고자 약간 그 드라마 중에서 김주원 씨를 좀 패러디를 해서 대사도 좀 하고요. 정말 큰 재미를 줬습니다. 잘하더라고. 네. 사실 제가 좀 이 콘서트가 발라드 콘서트라서 좀 무겁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개인기로 좀 댄스도 보여주고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에 좋아하던 미카의 Blame It on the Girls를 네, 불렀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준비한 거가 없었습니다. 예. 두 멤버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노래를 준비했어요. 사실은 슈퍼주니어 KRY가 이렇게 한국에서 첫 번째로 KRY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까지 이런 KRY 콘서트가 있을 때까지 많은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외 다른 각 지역에 나가서 더욱더 할 계획이 또 있으니까요. 많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슈퍼주니어 KRY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